제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우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처지인 아주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저대로 다니면 타이어 휠이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바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뒷타이어 바람 빠진 거 알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길래 우선 갓길에 정차하시고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부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차량 운행하시기 전에 차량 외관하고 타이어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차 계속 스금스금 가더라고요.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쭉 가신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오, 잘했다.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오씨. 버스 오른쪽에 있는 그 흰색 차가 그 차를 못 본 것 같아요. 버스에 가려져가지고 쭉 박아버리더라고요. 결국 둘 다 여성분이었어요. 아주머니분인데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웃긴 게 아줌마 옆에 타는데 차 버리고 옆에 탔어. 어떻게 좋죠? 아주머니가 그 사고 난 차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그때 날씨가 좀 습하고 더워가지고 아마 얘기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게 신호시키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다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항상 교차로 진입이 돼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항상 통과하는 길목이었는데 택시가 끼어들면서 3개 차선을 그냥 가로로 질러가시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아, 버스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속도 내서 오는데 거기서 중간에서 계시면 안 되잖아요. 태우고 있던 손님이 좌회전으로 받길 원하셨나 봐요. 뒤에 남자분도 타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먼저 얘기를 하니 어차피 못 지나갈 신호였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뒤에 계시던 손님께서 저는 아줌마가 아닌데 아줌마 되십니다 하고 먼저 차가 출발하시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는 가버렸습니다. 밤에는 차량 동행이 많지 않다고 해서 가고 싶은 차선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차량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택시가 2차선에서 대각선으로 와서 서버렸어요.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 손님인 줄 알고 갑자기 핸들을 틀어가고 급정거를 해버린 거죠. 이분이 신고를 해갖고 제가 경찰서를 갔었는데 조수석 쪽 바퀴가 완전히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후방 차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보사에도 영상을 보내봤는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고는 동일 차로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2차로로 진로 변경 후 손님을 태우려 갑자기 다시 원래 차로인 3차로로 급격하게 꺾어 들어와 제보 차량이 택시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상 후미 추돌의 경우 기본 과실이 후미 차량 100%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제동을 한 경우 선행 차량인 택시의 30%의 과실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살펴보면
재고 차량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과속 등의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택시는 횡단보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재고 차량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거나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택시의 과실이 100%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후속 차량으로 돼갖고 30%란 과실만 있다고만 하니까 전 답답하죠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부간선도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앞에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차를 피하면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고가 나실 게 뻔해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쫓아가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마침 갓길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멈추실 줄 알았는데 계속 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막 부르면서 멈추게 했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조금 술냄새가 났거든요. 중랑천 쪽으로 넘어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횡설수설 하셨어요. 차를 빼야 되는데 할아버지께서 소변을 보시겠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차를 뺄 시간도 없었고 본연 이제 길을 막게 돼 있었어요. 10분 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인계를 하고 저는 길을 떠났죠. 할아버지 다음부터는 간선도로를 위험하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안전한 길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운전하고 있고 제가 조수석에 이제 타고 가고 있었는데 차들이 많아지고 서행하고 있길래 왜 서행하고 있나 이제 유심히 이제 보고 가는데 갑자기 1차선 쪽에서 보니까 미친놈 뭐야 이거? 왜? 왼쪽 안 보여? 어머 나 이제 가서 나 귀신인데 어머 여자 둘이야. 둘 다 여성분이었는데 뒤에 분은 이제 키가 크셨고 앞에 분은 키가 좀 작으셨어요. 한 분은 흰 옷을 입고 한 분은 검은색 옷을 입고 두 분이서 전동 킥보드로 타고 가시더라고요. 안전 보호 장구도 전혀 없이요. 나중에 보니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셨대나 봐요. 가장 빠른 길로 이제 집을 가라고 했더니 계속 직진입니다. 올림픽대로 타고 가라고 해갖고 1차선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가 5차선 도로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거기를 들어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새벽 5시쯤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소리가 나길래 딱 봤더니 M4가 연기를 막 내뿜으면서 막 드리프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 차가 머슬칸데요. 나란히 신호 대기를 하니까 차부심이 있었나 봐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이제 굉음이 시작되면서 딴생 처음 드리프트 하는 걸 봤어요. 드리프트 아주 잘 봤고요. 참 누가 보면 꼴불견인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건너편에서 무슨 물체가 보이길래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더라고요. 20대 초반에 MT나 IU회식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어요. 앞에는 여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있었고요. 뒤에는 남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둘이 서로 이제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서.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고 한 명이라도 떨어졌다면 사망했을 거고 시체도 한 번에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절대 그런 행동 다시는 안 했으면 합니다.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출구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속도를 아주 줄였는데
놀래서 저는 차를 멈췄고 그분은 그냥 그대로 박으셨고 제 차 못 보셨냐고 하니까 그 여자분도 당황하셔가지고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앞자리에 그냥 6살 되는 애기랑 같이 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거 하다가 못 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보험회사 직원이 제가 5초 이상 차를 정지를 안 했다고 과실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What? 상대 쪽 입장을 얘기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어떻게든 제 과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100% 나눠먹기다라 생각하고 이제 저는 금감원 민원 넣겠다 하니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겠다고 그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는 절대 내 편이 아니구나 이번에 느꼈죠.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늦게 발견해서 충돌하는 사건. 발견돼서 얻은 대로 가다 보니까 차가 나오는 거를 솔직히 늦게 봤고요. 입차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차들은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속도를 좀 더 줄였으면 사고가 안 났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입대서 합의는 동의는 봤어요. 그쪽에서 계속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피해자로 해서 하겠다고 합의를 보자고 나와가지고 저도 일도 해야 되고 해서 이번 영상은 제보 차량이 주차장 진입 중 입구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영상에서 제보 차량이 주차장 진입 시 램프 등이 점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램프 등 점멸 시 상대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했어야 합니다. 제보자가 주장하신 대로 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햇빛의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상대 차량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보 차량은 20에서 30%의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